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를 이루는 서론이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2편 12절의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날까요? 역시 아슈레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세력은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세자, 이 두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대립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만 살면,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에 뿔이 났거나 귀가 이상하거나, 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남한과 북한은 뭐가 같죠? 이름이 같죠. 코리아. 네, 그죠? 네, 코리아 이름이 같죠. 근데 사람들은 왜 항상 물어볼까요? 특히 아랍계 쪽 사람들이 보라야 코리아라 그러면 North or the Jit. 그럼 저는 Middle.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남과 북이 다르고요. 또 뭐가 달라요? 언어도 좀 다르지 않아요? 언어도 조금은 다르고요. 그보다 가장 다른 것은 뭘까요? 체제가 다르죠. 체제가. 가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어.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은 착각도 하고요. 그래서 얼싸안고 부둥켜안고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나면 모든 게 다 잊혀지고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한민족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이미 너무나 다른 길을 우리가 가버렸고요. 같은 혈통에 같은 민족에 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체계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처가의 가족들도 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황해도 평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 모델하우스로 거기에 견고히 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온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다윗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그 전에는 그게 되지 못했어요. 용기도 힘도 또 그런 확신도 부족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이방 나라와 열방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는 세상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들은 예배나 드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비즈니스의 용어로 얘기하고 비즈니스의 법칙으로 말하는 거야. 거기다가 어설피 신앙적인 거, 뭐 기독교 실험이 그런 거 어디다 갖다 붙이지 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 탁 얘기하고 나서 보세요. 온 세상의 비즈니스맨들이 싫어할 거예요. 제발 쟤들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옛날에 한국의 뭐 이랜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탈세를, 알고 보니까 불법쟁여를, 알고 보니까 뭐뭐를 했을 거야. 온갖 방법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배당 좀 우리가 써도 될까요? 쓰세요. 그럼 고마워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참여할까요? 그러려면 그러세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왕이 다르기 때문이고 주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히 서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인 거부사를 보이고 있고 반역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면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제발 너희들은 빠져주세요. 좋은 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를 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드러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안 다니는 것처럼 뭣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회사에서는 차장님이라고 불러. 내 집사님, 차장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통치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격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다 이겨서 완전히 정복하고 항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탐욕적이니까 그들이 다 차지하고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르고 터지고 저희 부친은 40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그때만 해도 공직사회에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요. 뒷돈과 뇌물이 성행하던 때입니다. 저의 부친은 뇌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부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정신에 심취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부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인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청렴한 길을 갔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공직의 상관들은 뇌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건 예수 믿으니까 무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친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굴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고 물러터지고 저거 뭔가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못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항상 지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다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들고 계시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쇠몽둥이 큰 걸 들고 서 있다가 그들을 가서 아주 질그릇같이 박살을 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사면초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어떻게 그런 길들을 헤아놨는지요. 예. 오늘 말씀은 비록 만화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이죠. 하나님께서 철장을 들고 계셔서 아주 박살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질투했어요.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 일대에서 다 잡아서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세상에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도 기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시였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걸었고 사사건건 올무에 씌워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장을 들고 지키시면서 메시아 왕 우리 주님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메시아 왕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왜 찾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그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평탄하게 해주시고 거래처 그냥 잘 되게. 그건 네가 잘하면 되잖아. 내게 구하라고, 내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말. 하나님 철장 들고 좀 쳐주세요.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실없는 녀석. 그냥 두세요. 자게. 네. 온 것도 기특하잖아요. 예. 그게 말이 돼요? 부모가 그러면 너는 참 생각이 크구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만화도 주로 그런 거. 워게임 이런 것만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크구나. 그렇게 엉뚱한 녀석. 뭐가 필요한데? 그런 거죠.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 나 신발 갖다 줘. 그 얘기죠. 그럼 엄마가 신발을 갖다 주지. 근데 엄마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공부나 잘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발 갖다 주세요. 내 겉옷을 좀 갖다 줘요. 요새 며칠간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네. 겉옷을 좀 갖다 주세요. 이태리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을 보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혹시 겉옷 필요하세요? 아 필요하지. 이태리지 필요하지. 꼭 필요하지. 혹시 내가 그거 두고 온 거 없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번에 세미나 때. 설교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뭐 현학적인 그런 신앙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뭐 구하는 것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뭘로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식이 부모를 뭘로 기뻐해요? 돈을 벌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만 가만히,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게요. 예? 예, 딱지 열심히 쳐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릴 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자식의 특권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예? 엄마 오늘은 햄이 먹고 싶어요. 햄? 찾을 걸 찾아야지. 그 아니라 어떻게든지 햄을 구해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특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철장을 들고 있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으니 너희는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기업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면은요, 그들은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에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상 눈치를 봐요. 아, 우리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광적이지 않아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예. 그래? 그러면 우리 편이네? 좋아. 나도 교회 오빠 출신이야. 교회 다녔어. 괜찮아. 예.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어야죠. 술 먹고 나니까 뭐예요? 음담패설 해야죠. 그러고 나니까 또 뭐예요? 또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가야죠. 야, 따라왔으면 끝까지 따라와야지. 오다가 마는 게 어딨어? 나는 그래서 니들 예수쟁이들이 싫어.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주고 그 다음에 버림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예. 같은 말 쓰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길 가는 것 같지만 길이 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저쪽 편에서 같은 길에서 어떤 대열이 와요. 누군가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면서 죽음의 행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에바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생명의 대열이고요, 저쪽에서 마주오는 것은 죽음의 대열이에요. 같은 길에서 있지만 길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하니까 생명을 얻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의 대열이 생명의 대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나는 너의 기업이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내 잔의 소득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알려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리고 너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물러터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암송한 9절 12절에서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군가? 아시레이,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 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거예요. 예. 뭐 하지 말고? 어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세 가지. 악인의 어드바이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어드바이스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한숨에 훅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는 욕망의 바이러스라 그랬죠. 제가 어제 한국의 횃불 선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보내는 강의를, 녹화를 여기서 찍었어요. 목회자 1700명이 등록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서론으로 제가 코로나 얘기를 좀 했어요. 강의니까 좀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욕망의 아포칼립스. 하, 멋있다. 제가 문자를 좀 썼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예, 우리는 그 욕망의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생명의 루트를 가고 있어요. 욕망의 루트를 거꾸로 가면 생명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악인들의 어드바이스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거라고요. 같은 길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거스려 가는 공격적이고 탐욕적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처럼 온 세계 올 수도 없고요,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는 면역력을 높이면 바이러스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세상이 자기의 욕구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면역력을 높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스스로 낮추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안 할 수 없고, 비행기 안 탈 수 없고, 안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안 할 수 없어요. 문을 안 열 수 없잖아요. 술집 문 안 열면요, 미국 공항 때 금주령처럼 폭동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 수 없잖아요. 만만하니까 교회만 닫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대면 예배발 안 드려. 그거 봐, 그거 봐. 예수쟁이들, 니들 말이야. 세상 일에 협조도 안 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사도 못하고, 그 속내는 뭐예요? 가로 열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골프도 못 치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술집에 마음대로 못 가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 제대로 못 추는 거야. 니들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니들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릴게요.
그냥 온라인으로 조용하게 우리는 없는 것처럼 있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골프 마음대로 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록다운 됐다가 골프장을 문 여니까요. 예. 주춤하는데 막 천대일 막 그렇게 됐대요. 그 참았던, 예. 해야 되잖아요. 예? 술집에 말이죠. 예. 무슨 헌팅 포차? 젊은이들이? 모르는 젊은이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서 헌팅을 한대요. 와우. 그 막 줄을 쭉 서, 줄을 쭉 서 있대요. 거리도 없이 앉아가지고. 예. 그러려면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갈 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니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모여서 밥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퍼지는 거 아니야. 교회발 코로나라는 한국에만 있는 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야, 니들 좀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가 욕을 안 먹을 텐데 니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또 광주에서 어디 교회에서 확진됐대. 어디 교회에서 또 확진됐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언론에서는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 내외가 확진된 걸 숨기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걸렸다고. 아, 저거 봐. 쟤들이 문제라고. 예. 정말요?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한국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복지를 얼마나 교회들이 감당했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연병과기대, 평원과기대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웠습니다. 욕 먹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웠어요. 부자들이, 재벌들이 세운 거 아니고요. 정말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미국의 교인들이 정말 가슴 아픈, 예, 그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북한의 영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북한에도 올까? 그 마음으로 한 거라고요. 그 외에도 3만 명의 선교사를 누가 보내고, 그리고 온 그 저개발 국가들에게 우물을 누가 팠고요. 고아원을 누가 세우고, 학교를 누가 짓고, 교회를 누가 세웠고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요, 여러분. 누가 나 환자의 발을 재고 발을 씻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요.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당장 니들 교회 존재 때문에 코로나로 우리가 위험해져서 우리가 욕망의 기관차가 달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사회악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고 목사님 자꾸 얘기 되니까요. 우리 아예 그냥 예배 한 1년간 드리지 말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지몽매한 길도 아니고 광신적인 길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며 그리고 가장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여 힘을 내라.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는 누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겠느냐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가요? 누가? 예.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왕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대열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왕처럼 공격적이지도 탐욕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는 권세가 있었고 그는 실력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동산 위에 심겨진 나무는 관계수로가 그 물을 대고 있어서 열매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뉴스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기업은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저는 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일으키소서.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물론 주님의 교회는 한순간에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 저들이 다 죽였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네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라, 엘리야야. 힘을 얻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김 한 번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날아가듯이 주님께서 세우시면,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한국 기독교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